그러고 건든 선수가 주먹을 두려워하면 안 돼. 알겠죠? 그래, 네가 손이 자신 있게 쫙쫙 뻗어 나가줘야 돼. 맞더라도. 그래, 상대가 손이 들러온다니까. 네. 커버 안 돼가지고 상대가 안 때리는 거 아니다. 상대는 때린다. 더 때리지, 커버하면은. 왜냐, 샌드백이니까 더 때려뿌잖아. 근데 니는 커버만 하면 안 맞는 것일 뿐 거냐. 상대 봐줄 것 같지만 절대 안 봐준다. 커버할 시간에 피하고 반격을 해야지만이 상대가 손을 못 낸다. 지도 망하니까. 아프니까 공격을 못 하는 거지. 어제 아래의 스파링에서 네가 그런 거로. 네가 잘 생각을 해가. 다킹, 위빙 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. 방어만이 그게 수비가 아니고 공격이 방어다. 공격이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내야 된다니까. 피하면서도 손을 내야지만 상대가 손이 덜 나와. 알겠나? 그런 식으로 컨트롤해. 알았죠? 잡아라. 네가 도로로 갈지게 그 선수가 폼 딱 찍어봐라. 네가 도로로 가봐라. 그때 네가 도로로 갈지게 그 선수는 네가 도로봐라. 도로로 갈지게 그냥 찍어본다 뭐 이게. 근데 그게 힘 있게 빡 치가지고 네가 다운된 게 아니고 그냥 딱 이러 오늘 그냥 툭 찍어본다 뭐 이렇게. 예. 그 힘 없이 찍는데 그냥 딱 찍어보니까 네가 그냥 묶고 네가 자빠진 거다니까 네가. 근데 이게 굉장히 위력 있는 거지. 네가 이쁜지 힘을 빡 때린 데 가지고 상대가 절대 안 넘어가. 근처는 타이밍이다. 타이밍 임팩트다. 그냥 딱 오면 딱 찍어보면 그냥 이게 맞고 이제 자빠진 거지. 그게 근투다. 근투가 알겠나? 근데 힘까지 그러니까 네가 너는 그 타이밍을 안 뺏겨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같이 이제 폼 잡아라 네가. 그러니까 네가 아까 이제 다킹 해봐라. 다킹 이빙 해봐라 네가. 아까 한 거 연습 저쪽에서 해봐라. 이거 돌아봐라. 그래. 그렇게 하면 상대 때린 타이밍을 잃는단 말이야. 니인데. 근데 니가 이렇게 피했는데 맞았다. 근데 이래서 포기를 하면 안 돼. 그냥 땅 맞았다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. 근데 한두 개만 하면 내가 포기를 해본다고. 아, 이래도 맞구나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맞는데 그걸 포기를 하면 안 되고 그 계속 해가 피해가 내가 그래 공격을 실마리 차다가 붙었을 때 네가 반격을 해야 되는 거지. 거기 다킹 해가지고 안 맞는 법이 어딨노? 다킹인데 안 맞으면 뭐지? 전부 다 다킹 예쁘지. 만든다. 그렇지만 내가 10개 맞을 걸 갖다가 5개만 맞아. 다킹이나 유빙을 하게 되면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내면서 그걸 갖다 네가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꾸 빨리 근데 10개 맞을 걸 5개에서 3개, 3개에서 2개 이렇게 맞는 거지. 그걸 포기를 하면 안 돼. 다킹했다가 맞았다가 유빙했다가 맞았다가 안 해보면은 10개 그대로 맞는 거지. 10개 때리면 10개 그대로 맞는 거야. 뭔 말은 모르겠나? 알겠습니다. 그걸 갖다가 네가 잘 생각해라고. 예.